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Yea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대담한 정치적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January 20th, 2017 will be 2017년 1월 20일 국민이 다시 미국의 통치자가 된 날로 기억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 12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고 짐 보우먼 씨 같은 지지자들은 환영했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가 변화를 가져올 인물이란 걸 말이죠. 트럼프 정부의 일시적인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중지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행정명령을 환영했지만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Because the independence of our judiciary means that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이 바로 미국의 국법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을 그 위에 놓으려고 해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지지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차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정치 분석가 존 포르티에 씨는 의회 공화당도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력, 초반 공약 이행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전망이 밝죠. 하지만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공화당을 한 대 모으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치 분석가 제임스 서버 씨는 트럼프의 대담한 스타일이 계속 언론 등의 검증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And so this rule of law. 법치주의, 투명성, 그리고 언론기관 등의 검증에 직면할 겁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고뇌스러울 거겠죠. 하지만 결국은 급진적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증을 받아야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사임하고 노동장관 지명자가 낙마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지지자의 찬사와 비판론자들의 강한 반대 모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 영상 뉴스였습니다.